태호야, 오늘 부탁이 있는데. 확실한 거야? 묻지 마. 쇼핑몰이라고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믿을 만은 돼요. 근데 이거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시사율 200%짜리 캡슐을 선물로 주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저거 그럴싸하네요. 사람 말이다.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아, 그래서 이 지팡이랑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동생 선물 행운의 마스코트. 응? 선물? 민아, 오늘 뭐하니?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게 있는데 말이야. 같이 가볼래? 근데 이 안에 든 건 뭐야? 아, 그거? 약. 약? 먹으면 죽는 약. 너 죽고 싶다며. 긴장하기. 농담이야, 농담. 그러니까 앞으로 죽는다는 둥 또 그런 소리 하면 오빠한테 아주 혼난다. 알았지? 자!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이리 오세요! 방아쇠를 잡고, 그리고 이쪽 손으로 총 잡고 자, 쏴보는 거야. 오빠가 겨냥해줄 테니까 미인은 그냥 쏘기만 하면 돼. 알았지? 난 못해. 할 수 있어. 아, 한 달 쏴봐. 아유, 아깝다, 아까워. 여러분 보기 좋습니다. 사진 한 장 찍으시죠. 멋진 추억을 담아드리겠습니다. 민아, 금방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잘 잡아놓고. 이러면 또 미워하는데. 기쁨 뒤에 오는 슬픔 말이지. 그게 정말 괴로운 거야. 응? 죽고 싶은 만큼. 민아, 미안 미안. 오다가 일이 생겨서. 괜찮아. 오빠가 날 지켜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엉터리 점자 편지.
재밌는 거 또 구경시켜줘. 응? 마녀가 나타났다. 마녀가 공주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자가 딱 나타나면서 저건 다른 데서 나는 소리고. 아로, 그건 설명이나 제대로 해. 야, 근데 마녀가 너무 못생겼다. 진짜 못생겼네. 볼도 늘어지고. 가만 있어봐. 얼굴 좀 보자. 다르네. 내가 생각했던 얼굴이랑. 네, 열은 내렸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괜찮은 거죠? 큰일은 아니지만 내일 아침 병원엔 잠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제 차를 보내겠습니다. 오 대표님께서 메뉴 많이 챙겨주시네요. 아, 아직 말씀 안 드렸군요. 두 분 곧 결혼하실 거예요. 아, 이제 와서 그런 말을. 아, 나 또 괜히 오해할 뻔했네. 아유,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늦었는데 그만 가보시죠. 내일 병원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이청렬이 유진군. 네, 처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렸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 무슨 소리야? 자네 나 몰라? 네? 아, 죄송합니다. 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원래 내가 아는 분인가? 당연하지. 아, 근데 기억이 안 나지. 근데 언제부터 우리 집안을 아셨어요? 내가 많이 늙었나 보네. 응? 아, 잘 생각해 봐요. 아, 우리 가족들도 다 자네를 알고 있어요. 응? 아니요. 전 분명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만해 오빠. 박사님한테 왜 그래?
됐어 됐어. 괜찮아. 오랫동안 보지 못했으면 잊혀질 수도 있는 거지 뭐. 10년이든 100년이든 전 다 기억합니다. 저 류진 씨. 자, 자. 우리 올라들 가지. 오빠 왜 그래? 버릇없게. 남매라 그렇지 속배 닮아서. 전화해. 밖에 있을게. 아니에요. 그냥 일 보세요. 저희는 따로 좀 볼 일이 있거든요. 네. 예쁘지? 원래 없잖아. 응. 아, 어떻게 된 거예요? 둘이서만 병원 오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전부 마음에 안 들어 저지만. 왜요? 잘못했어요? 재수 없잖아. 몸살 걸린 거 같고 왜 이렇게 난리들이야. 내가 무슨 종이형도 아니고. 가짜 사기꾼 오빠보다 헐났지 뭘 그래요? 그렇지. 가짜보단 헐났지. 네. 호수염자가 또 왔네. 형이 저 돌멩이는 아니라고 했지? 야 솔직히 얘기해봐. 너 지금 오빠 역할이 재밌지? 그지? 미나, 이 웨딩드레스 한번 만져봐. V넥으로 돼 있어. 여기는 리본이 있어. 여기 하이웨스트야. 이건 은반지고 안에 작은 다이아가 박혀 있는 거야. 웬일로 직접 옷을 다 골랐어? 그냥 입고 싶어서라고 했잖아. 갑부집 딸도 촌스러운 건 어쩔 수 없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아빠 따라서 골프 연습장이나 갈 거야. 이게 뭐야? 이 집에 이게 진짜. 야 연습장에서 100년을 쳐봐라 느니 그게? 어? 야 이번 일 이거 딱 성공하면 말이지 내가 너 사이판 데리고 가줄게. 사이판. 아, 그런 데서 이렇게 골프를 이거 치고 그래야 느는 거야. 데려가 주실 거죠? 지랄을 해라 지랄을. 어? 넌 과관 돈이나 갚아. 야, 저 아줌마 어디 가? 화장실 가나? 아, 가방까지 대고 화장실 가는 사람이 어딨냐? 준희 씨. 응? 만약에 진짜 오빠가 아니라면 어쩌죠? 네? 그리고 아까 이상한 사람들과 병원 앞에서 제 생각엔 두 사람 머리카락이라도 가지고 병원에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미니를 위해서요. 미나! 미나! 아, 또 망신당하려고 그래요? 쿠키 집에 그거 잘 꼬셔갖고 사인이나 받자고요. 사인보다 확실한 방법이 있어. 잔소리 말고 나와. 없애했어요. 네, 두 사람 다. 아, 무슨 일이죠 이게? 확실해 확실해. 진짜 혼자 났어요. 혼자 나오다 사고라도 나면 오늘 제대로 나가자. 오늘 완전히 쟤는 이제 사고 나면 완전 퍼펙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실 거죠? 확실히?
하실 분 안 계세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그러는데 설명만이라도 좀 부탁드립니다. 길을 좀 가르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길이요? 뭐 좋아? 어디 가시는 거예요? 보기 좋네. 세상이 아직은 따뜻한가 보다.